자, 감자 튀김 이거 맛있게 먹으면 알려줄까? 아 예, 어떻게 찍어서 네. 이래 먹어. 네. 맛있어. 여기 찍어서 이렇게 먹는. 맛있을까? 오,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지. 어유. 그럼 제가 아버님한테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어, 뭐지?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갔다 올게요. 어디 가?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 예. 저 감자튀김 라지 하나 주시고요. 골든 모짜렐라 치즈스틱. 네. 두 조각 있고 네 조각 있으세요. 여덟 조각 주세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아버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아래 뚜껑 열고요. 이 감자튀김 잘 싸야 돼요. 이거 너무 막 얼려버리면 먹을 때 옆으로 다 흘러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치즈스틱 두 개요. 그리고 케첩은 조금 더 뿌리는 게 또 좋아요. 짠맛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누릅니다. 아. 맛은 있겠다. 치즈스틱 깔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이루어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로. 어, 치즈 늘어나야죠? 오, 맛있겠다. 지금 이 순간 그치, 치즈가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과하지 않게 쌓는 거. 치즈스틱을 반대로, 결 반대로. 먼저 케첩을 얹어서 눌러주고. 치즈가 하나 뜯어주세요. 한번 한 입만 좀 하세요. 한 입만. 이게 땀을 안 나요. 한 입. 이것만 드세요. 치즈스틱. 아, 저 되게 맛있는데. 아, 한번 먹어보는 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일단 한번 그냥. 와, 아버님 진짜 예술이다. 맛있는데 이 이름 뭐고? 아, 이거는 치즈스틱이에요. 치즈. 치즈스틱. 치즈 스테커. 이 말도 안 들어간다. 치즈 스틱. 이건 여성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많이 좋아. 여자죠. 여자. 여성들이 많이 좋아한대.